자, 알테오젠이 급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3%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자, 알테오젠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이슈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알테오젠을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주대표가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최근에 자, 이 테르가제 관련해서 정말 많은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알테오젠의 진짜 재료는요. 자, 바로 이 테르가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테르가제도 도움을 줄 순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업 성장에. 하지만 테르가제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초점을 둬야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SC제형에 대한 부분, 이 기술력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께 제가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이 알테오젠 키트루다 SC제형 임상 3상이 거의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사실 SC제형은요, 오히려 IV 때보다 어때요, 여러분들? IV 제형보다 부작용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효과도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상은요, 무조건 성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삼상 결과가 언제 나와요, 여러분들? 9월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이 7월 5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 달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정말 뭐 폭발적인 상승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알테오젠 관련해서 뉴스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크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의 성공을 전망한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알테오젠 관련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올라갈 길이 한참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 대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지만, 자, 머크가 최근에 자체적인 키트루다 SC로 임상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임상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머크 키트루다 SC 임상 3상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알테오젠 기술 활용에, 자, 그 임상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머크가 자, 이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키트루다는요, IV 제형으로도 충분히 효능이 좋아요. 하지만 이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변경하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 특허 만료가 2029년도에 모두 만료가 됩니다. 자, 그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특허 연장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알테오젠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크는요, 이 키트루다 SC를 제형 변경을 통해서 연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임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2040년까지 특허가 연장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키트루다라는 부분을 독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매출 증가율에 따른 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키트루다 SC 말고도 더욱더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ADC라는 겁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자 보세요, 지금 40조 원으로 이 ADC 시장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ADC 관련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빅파마 기업들이 지금 M&A 빅딜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ADC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이 ADC 관련해서 1등 기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다이치 상쿄의 에너투가 1등입니다. 그죠? 자, 근데 특허 만료가 지금 이 에너투도요, 28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에너투도 지금 제형 변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현재 글로벌 바이오 기업 중에 이 제형 변경이 가능한 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할로자임과 알테오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할로자임은 이미 로시와 독점 개발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알테오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키트루다의 매출이 지금 40조, 올해 지금 예상되는 매출이 40조입니다. 거기에 전환율을 50% 가량만 집어넣고 보수적으로 우리가 로열티 5%만 받는다라고 해도 자, 지금 1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키트루다의 매출은 어때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로열티 또한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 전환율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 얀센의 자, 이 다잘렉스라는 사례를 봤을 때 정말 이 SC 제형으로 출시하고 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요. 자, 이 SC 제형의 비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후에 키트루다가 어쨌든 SC 제형으로 변경이 된다면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28년도 기준으로 주 대표가 예상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키트루다 매출이 2028년도 기준 60조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년 지금 10% 후반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로열티 50%, 전환율 70% 기준으로 2.1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키트루다 3상은요, 이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나오는데,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9월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허가는 25년 후반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우리 박순재 대표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030년까지 SC 전환율을 70%에서 80%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허는 2044년까지 보장이 되고요. 20년 동안 로열티를 수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28년도 기준으로 50조, 보수적으로 50조만 잡고요. 전환율도 50%만 잡아도 1.2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28년도 기준으로 전환율 60%, 매출 60조 했을 때는 1.8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환율을 80%까지 올렸을 때는 2.4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키트루다만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추가로 에너투까지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에너투가 지금 22년 매출 1.5조지만 23년도로 3조로 2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유방암 등 병용치료 등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는 치료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 ADC에 대한 시장 관심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최소 30%씩 성장할 치료제, 그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에너투도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자, 이 특허 연장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제형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 제형 변경의 선택지가 어디다? 알테오젠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 에너 투도 지금 SC 제형 변경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 여러분들 지금 R&D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이치 쌍쿄에서. 자,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결과적으로 치료제를 향상을 시키고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제는요, 이 에너투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 에너투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에너투가 28년 매출 30%씩 성장을 했을 때 8조에서 12조입니다. 자, 여기서 평균 10조, 전환율 70%, 로열티 5%로 계산했을 때 3,500억이라는 로열티가 또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억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로열티 합산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28년도 기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로열티로만 2조 3,000억이 수령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 봐야 됩니다.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입니다. 1조 1천억.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57조라는 거예요. 57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셀트리온 뭐 전부 다 아시는 종목인데, 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6,500억입니다. 자, 얘네들 근데 시총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지금 40조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고작해야 14조라는 겁니다. 14조. 자, 2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매일 보여줄 수 있는 자, 이 알테오젠이 고작해야 14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정말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목표가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시총을 30조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50만원 훌쩍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테오젠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지금 조금 우리 알테오젠 관련해서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절대로 지금 구간에선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테오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끌고 가야 된다. 어디까지? 목표가까지 50만원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이 이 알테오젠은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매수해놓고 50만원 이상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요. 기다리는 동안은 주대표 영상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주대표가 지금 짧게 공지를 좀 드릴 건데,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 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 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 대표 개인 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 대표가 바로 자,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 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있습니다. 자, 유튜브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대표한테 이렇게 010-627-8706번 주대표 개인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대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